안녕하세요. 저는 무대 디자이너 정승준이라고 합니다. 여러 명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서로 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장님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코끼리는 틀렸어. 잘못 얘기하고 있어.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이 저는 좀 의문이었던 게 그 장님들이 각자 나름의 감각을 통해서 만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, 그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. 그 주제를 가지고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어요. 뭔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표현에 있어서의 그런 지원이 아니라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작업을 할 것인지 되게 관념적인 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만족했고, 네, 그 점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강신욱이라고 하고요. 작곡가이면서 사운드 엔지니어인 아티스트입니다. 이번 작품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창작의 주제를 토대로 앰빅소닉스라는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그걸 약간 현실화시키는 아트와 기술이 굉장히 좀 접목되어 있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. 그 아르코의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제 연구생들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에요. 그래서 행정적인 건 이런 여러 가지 서포트 부분에서 아르코의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예술 창작에 시간을 쓸 수 있고 좀 집중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.